전에 힙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왜냐하면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. 네,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뭐라 그러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귀를 딱 닫게 되더라고요. 나는 그렇다면 좀 들리는 힙합을 해보고 싶다. 네, 그래서 우리들도 젊은 사람들만 메시지가 있겠느냐. 우리들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. 예,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죠. 신동엽 형과 같이 옆에 서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어서 그냥 배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형과의 호흡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맞나요? 아니 아니요, 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도 좀. 예, 처음엔 힙합 음악인 줄 알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힙합 음악보다 더 큰 도전이 보이기 시작했고요. 그 도전이 아름답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휴머니즘을 팍팍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음악보다 더 큰 것들이 보이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예, 뭐 힙합을 다룬 예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제가 음악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가 하나도 없었어요. 오. 그래서 제가 래퍼인지 아는 분들도 없고 맞아요. 뭐 저도 길거리에서 리포터하는 사람인 줄도 알고 뭐 신인 개그맨인 줄도 아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도전보단 저 도전을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. 저는 사실 이 프로를 통해서 내 음악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알고 싶었고요. 저는 이걸 해보고 만약에 잘 안 되면 아 음악을 그만두고 예능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. 노련함과 연륜이라는 것은 네. 어린 친구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아닌가 좋습니다. 하네요.